요즘 MZ세대들이 푹 빠진 술이 있죠. 바로 위스키입니다. 우선 위스키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가장 첫째는 어른들의 술. 예전 아버지 세대들이 드시던 독한 술이라는 생각이 깊게 박혀 있지만 요즘 세대 젊은이들은 소주와 달리 특이한 향과 맛으로 점점 위스키를 찾고 있는 추세라고 하는데요. 근데 위스키가 대체 뭘까요? 공부하지 않으면 모르는 위스키의 세계. 오늘은 간단하게 알아보는 제조 공정과 위스키와 맥주의 차이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위스키의 제조 공정입니다. 위스키의 첫째는 보리를 발효해 몰트, 즉 맥알을 만드는 것이 첫 단추인데요. 그 후에 몰트를 이용해 맥주와 비슷한 보리수를 만들고 증류기를 거쳐 증류된 증류주를 오크통에서 몇 년간 숙성시켜 병입돼 시장에 나가게 됩니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옥수수, 밀, 귀리 등 어떤 곡식이든 발효시켜 증류해 오크통에서 숙성하면 모두 위스키로 이름 붙이게 되었지만 본래는 스코틀랜드에서 보리를 이용하여 만든 술만을 위스키라고 붙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죠. 맥주도 똑같이 보리를 발효시켜 만드는 술로 알고 계실 텐데 그럼 위스키나 맥주나 별반 차이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맥주는 보리를 발효해 보리수를 만든 뒤 증류를 거치지 않고 홉을 첨가하여 만든 양조주. 위스키는 보리를 발효한 보리술에서 증류기를 거쳐 도수를 높인 후 오크통에 숙성하는 증류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스키의 제조 공정을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보리, 몰트, 보리술, 증류, 오크통 숙성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증류주는 소주, 보드카처럼 투명한 것이 특징이지만 위스키는 오크통에서 추가 숙성을 하기 때문에 오크통의 색상과 풍미가 배어 나오게 됩니다. 과거 아버지의 술이라는 틀을 완전히 부셔버린 위스키. 요즘에 들어선 없어서 묻고 한다고 하는데요. 인기 제품이나 한국 첫 출시 제품들은 구매하기 위해 몇 시간씩 줄을 서서 구매한다고 합니다. 고물가 시대 경제는 어렵다고 하지만 위스키의 수입량은 한해 전보다 80%나 폭등한 8,400여 톤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웃돈 주고 구매해서 너무 가소비는 하지 마시고 본인의 입맛에 맞고 좋아하는 최적의 맛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Goodbye.